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비례 관계는 y는 ax잖아요. ax의 그래프를 보면, x값이 모든 수일 때, 정비례 관계는 y는 ax의 그래프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오른쪽 아래를 향하죠. x축, y축이 되었을 때, 자, 모양을 봤더니,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됩니다. 라는 것알수 있고요. 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됩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을 보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그죠? 자, 오른쪽 아래를 향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설명을 할때 증가 감소하는 상태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 그래프를 따라갈 수 있겠죠. x가 증가하면 얘는 y는 오호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 x와 y의 값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에 y는 ax, 이그 그래프에 우리가 관계를 보신다면 x의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x의 값은 모든 수인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 정비례 관계에서 y는 ax의 그래프를 a의 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파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비례 관계 y는 ax라는 것을 y는 2x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려보셔도 돼요.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x가 0일 때 y가 0이다. 어때요? 그렇지. 당연히 원점을 지나죠. x가 1일 때 y는 몇일까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요 점을 지나고요. 중요한 것. 자, 우리는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하, 두 개의 점만 찾아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제1,3,4분면을 지났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됩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y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한번 그어 본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 지나고요.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1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요 점을 지나겠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오른쪽 아래, 즉,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고, 제2사사분면을 지나겠죠? 그러면 y는 x, y는 마이너스 x, 와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얘가 2와 마이너스 2니까 더 크겠죠.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비례의 관계 y는 x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x의 값이 정수일 때는 이렇게 점으로 표현했고 조금 더 x의 값의 간격을 작게 할 때는 더 촘촘한 점으로 이어지겠고 수 전체다라고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직선으로 표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그래프, 즉 x의 값이 모든 수일 때 당연히 y 값도 모든 수다라는 것 이해하시면서 직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